아이쿠 제군들 안녕, JJ입니다. 네, 오늘은 JJ의 신년 특집 브이로그 제2탄. 올해가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하니까 신년 되면 다들 뭐 운세를 보거나 점을 보거나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또 그냥 점만 보기엔 좀 그래요? 그래서 오늘의 영상 주제는 신점 vs 타로. 과연 저의 2019년 운세는 어떻게 나올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JJTV 구독 플리즈. 참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신점이라는 게 조금 동양적인 관점이고 타로는 서양적인 관점이 아니겠습니까? 그 두 가지가 얼마나 다르게 나올지. 자, 그럼 신점부터 한번 보러 가봅시다. 성함이? 네, 임재훈이요. 몇 년생? 89년생이요. 음력으로는 뭐예요? 용띠. 어디 임씨야? 저는 평택 임씨요. 네, 저는 진짜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점을 보러 간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저 안에 들어갔을 때부터 뭔가 조금 막 이렇게 인테리어가 돼 있는 게 굉장히 좀 음산하면서 뭔가 무시무시하면서 신비스러운 느낌도 들었고, 뭐 제 이름이랑 생년월일 이렇게 받아 적으시고 거기에 막 쌀알 떨어뜨려 갖고 막 이렇게 하시는데 뭔가 그러니까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할 되게 음침한 기분이 조금 들었다고 해야 되나? 네, 처음에는 그런 조금 무서운 느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임재훈 씨를 보자면, 네, 항상 있잖아요.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네. 네, 말로 먹고 사는 것보다 본인을 표현을 하자면 연예인 같은, 네, 그런 사람이야. 네. 근데 임씨 편에 보자면 선산에 그렇게 큰 덕은 없대. 선산에 고조, 네, 증조 이렇게 모셔져 있잖아. 네. 화장을 했는지 이장을 했는지, 어? 그래서 번듯한 선산에 덕이 없기 때문에 본인은 연예인으로서 살 수 있는 사람이지만, 네, 그때 살짝 무서웠습니다. 왜냐면은 저희 시골에 원래 할아버지 할머니 묘가 있었는데 얼마 전에 이제 거기에 이제 도로가 지나가야 돼서 땅이 팔리고 하면서 화장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을 바로 그냥 얘기를 해버리시니까 아니 어떻게 알았지? 마음속으로 굉장히 놀랐는데 일단 하고 얼굴로 따로 표현은 하지 않고 계속해서 점을 봤습니다. 탤런트 뭐 이런 것보다는 그래서 이쪽으로 해서라도 풀어먹고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직업적으로는 맞는데 이거를요 두 번에 걸쳐요. 뭐든지 뭐를 노력을 할 때 내가 원래 가야 되는 길은 왼쪽 길이야. 근데 오른쪽 갔다가 아 여기 잘못됐지 이러면서 왼쪽 가는 사람. 직업도 이거를 선택했다가 한 번을 갈아타야 되는. 네. 그래서 지금은 자리를 잡았다라고 하셔. 네. 그래서 재훈 씨는 지금 현재 하는 일이 본인한테 굉장히 잘 맞대요. 그리고 머리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라고 나오거든. 제가 10년 넘게 프로 마술사로 생활을 하다가 지금 유튜버로 전향을 했죠.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제 유튜브 보셨으면은 이 내용은 뭐 나무위키에도 나오고 충분히 나오는 내용이니까 그렇게 놀라지는 않았었습니다. 생각보다는 이런 거에 뭐 촬영을 하거나 사람들한테 주목을 받으면 약간 좀 건방지거나 이런 걸 수도 있지만 사람을 상대를 하거나 누군가를 만날 때 진실로 얘기를 하고 거짓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셔. 그래서 주변에서 평이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 일단은 결론적으로 보자면 지금 직업적으로 자리를 잡았고 이쪽으로 본인은 유명해질 수 있는 거는 분명히 있어. 다만 더 유명해질 수 있지만 선산에 덕이 없기 때문에 약간 조금 더딜 수는 있지만 노력을 하시면 가능성은 있고 앞으로 더 잘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연애운에 있어서는 그렇게 인연이 많지가 않아요. 그거는 아무 여자나 만나는 스타일이 아니야. 그리고 한번 만나면 조금 오래 연애를 하는 건지 아니면 헤어져도 공백 기간이 긴 건지 여자가 막 많이 들어오지 않는 사람이라 그래서 저 때는 제가 엄청 막 웃으면서 들었는데 근데 사실이에요. 제가 연애 경험이 뭐 많은 건 아닌데 근데 진짜로 오래 만났다가 그만큼 저는 항상 그 다음 연애까지 공백 기간 항상 길었었거든요. 네, 일단 이렇게 하나하나 더 들어맞으면서 점점 이게 제가 처음에는 나는 이런 거 잘 안 믿어라고 했지만 점점 빠져들게 되었었습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나 무슨 뭐 이때쯤 뭐 좋은 일이 있었어 한 건 별로 없었어. 근데 그게 올해는 그런 게 좀 들어와. 직업적으로 뭔가 올해는 뭔가 조금 나 올해 이거 해냈어. 나 이 달에 이 연도에 나 이런 좋은 일이 있었어 할 만한 일이 올해 있는데 이동수도 약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이라기보다는 이동수는 두루와는 앉아 있어. 지금 뭐 소속되거나 이런 거 있어요? 네, 기획사나? MCN이 있죠. 근데 이 기획사에서 다른 데로 옮기던가 아니면 여기 이 일은 하되 다른 투자 다른 일을 또 한다던가 해서 직업적으로 뭔가 아까 변화가 되고 뭐가 하나가 더 늘어나야 되는. 다이아 TV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금전운을 보자면 돈은 마르지는 않은데요. 문서에 인연이 깊어요. 그래서 현금으로 들고 있는 것보다는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던가 땅을 사던가 해야 내가 그거를 메꿀 수 있는 또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돈 관리가 조금 중요해. 법만큼 많이 나간다라고 하시거든? 네, 일단 제 신년 목표가 저거였거든요. 네, 내 집을 얻는 거. 전세가 됐던 매매로 이제 집을 이제 장만을 했던 집을 얻는 거를 올해 목표로 삼고 있었는데 또 저렇게 얘기를 해 주시니까 또 귀가 또 팔팔팔팔팔 거려요. 예? 네? 아, 진짜로 빚을 내서 집을 사야 되나? 저는 현금을 모아서 지금 살 생각이었거든요. 아니야. 절대 안 돼. 근데 있잖아요. 네. 잘하면 결혼 못 할 수 있어. 왜요? 어? 왜 그게 있어요? 내가 얘기했잖아. 사람이 일단은 만나는 게 일단 첫 번째 어렵고 본인 팔자에 원래 결혼은 없대. 근데 여자들이 떠나. 네? 여자들이 떠난대. 여자들이 떠난대. 네, 이 연애운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상당 부분 맞아떨어졌어요. 근데 일단은 제가 지금 연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 앞에서는 얘기를 안 했었지만 지금 사귀는 여자친구랑 오래오래 행복하게 네, 잘 만날 수 있게 잘 해야겠죠 뭐. 근데 있잖아 재훈아, 너가 이런 거 점집 처음 왔다 그랬지? 네. 근데 너네 집안에는 원래 이런 거 믿던 집안이래. 그래서 너도 이런 거를 뭐 연예인 팔자, 무당 팔자 똑같대잖아. 네. 그치? 너가 그래서 너도 그 시 어디 가겠니? 이런 거를 너는 1년에 한 번씩이 아니고 1년에 두 번씩도 봐야 되고 네. 그러고 살아야 돼. 너네 집은 절도 아니야. 신줄이 분명히 있어. 저 말을 들었을 때 1차적으로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네, 어렸을 때부터 이제 저희 집안에서 점을 보러 다니시고 이런 친인척분들이 많았는데 그거를 이제 딱 원래 믿던 집안이래 라고 딱 얘기를 딱 들으니까 때려 맞춘 건가? 어떻게 알았지? 근데 때려 맞췄으면 저렇게 확신을 하고 얘기를 하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 저 때부터 소름이 쫙 돋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재훈이가 어떻게 보면은 이쪽으로 성공하지 않으면 이런 우리 같은 끼가 더 발산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잘 되게 열심히 해야 돼. 알았지? 네. 다만 귀문관살이라는 거는 있어. 귀신살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래서 상가집 같은 거 있잖아요. 잘못 가거나 이러면 뭐가 확 붙어오던가 순간 나도 모르게 막 우울해하다가 막 죽고 싶다, 뭐 하고 싶다 이런 생각하면은 재훈이 생각이 아니고 귀신의 생각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 마음을 더 잘 잡으래. 저 얘기를 듣고도 사실 조금 무서웠어요. 왜냐면은 이 크리에이터라는 직업이 아무래도 혼자서 작업하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쉽게 생각 자체가 조금 우울하게 바뀌거나 조금 힘들어질 때가 많거든요. 저도 지금 자주 그런 감정 기복들을 겪고 있고 근데 저 얘기를 들으니까 진짜로 무서워진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진짜 조심해야겠구나. 할머니가 재훈이를 엄청 예뻐했대. 우리 애기는 이러면서 알려준 게 우리 집 할매가 아니고 여기 집 할매였어. 할머니가 무척 예뻐했다는데 기억이나? 할머니가 혼백이 돼서 재훈이가 보고 싶어서 다녀간 적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근데 재훈이가 못 알아들었대. 할머니가 다녀갔겠지. 자, 제가 지금도 저거 지금 모니터하면서 소름이 쫙 돋는데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신 거를 얘기를 안 해줬거든요? 그리고
제가 저희 집안의 장남 장손이기 때문에 할머니가 저를 되게 이뻐해 주셨고 잘 놀아주시고 되게 이뻐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와 진짜 소름이 돋더라고요. 할머니 돌아가셨는 거 안 알려줬는데 어떻게 알았지? 그렇다고 친할머니가 본인의 수호신은 아니고 네. 있잖아 조상의 큰 덕이 없어. 본인은 나 스스로 개척하는 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할머니가 이쁘고 귀엽고 내 손주 귀하고 보고 싶어도 도와주고 싶어도 힘이 없어. 또 일단은 건강은 김명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하시고 궁금한 거 물어봐요. 궁금한 거 하나 있는데 뭐야? 제가 지금 일을 하는데 솔직히 좀 몸이 좀 많이 피곤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좀 쉬엄쉬엄 안 돼! 내가 뭐라 그랬어? 너네 집안에 뭐가 내려온다고? 어? 신줄 네. 절도 아니래. 네. 공줄이란 말도 안 나와. 신줄이라는 거는 집안에 항아리를 모셨다 신이 앉았던 집안인 거야. 제자가 있던가. 네. 열심히 해야 돼. 그리고 너 명이 길어. 네. 건강은 괜찮아. 그냥 피곤한 것 뿐이야. 너 행복한 네. 소리 하는 거야. 어? 운이 있을 때 치고 올라가야 돼. 너는 선산에 덕이 없어요, 일단은. 근데 뭐, 너가 심성이 곱고 착하니까.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어? 그래서 널 끌어주고 어? 너가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너는 이 사람 비유 맞추려고 좋은 얘기 안 해. 다만 속상하면 혼자 삭히되 항상 사람을 대할 때 진심으로 대하고 착한 마음으로 대했기 때문에 그게 너한테 다 복으로 내려와서 너가 지금까지 이걸 할 수 있었던 거야. 네, 이렇게 혜인선녀님이라는 무당분을 만나서 제가 이제 점을 보고 왔는데 저는 솔직히 점을 보기 전에는 이런 걸 왜 믿지라는 생각을 솔직히 강하게 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원래 뭐 종교도 그렇고 미신도 그렇고 잘 믿지 않는 주의였어서 근데 뭐 이렇게 집안의 내력이나 그런 일들을 막 맞춰내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는 별말을 한 적이 없는데 그냥 맞춰버리니까 이 영상을 만들면서 제가 상당 부분 편집을 했어요. 왜냐면은 저희 이제 가족들이 꺼려할 수도 있고 그런 내용들도 있었기 때문에 아무튼 진짜 소름이 돋을 정도로 많은 부분이 일치를 했고 무속인 분에게 신점을 받고 온 결과 2019년 JJ의 운세는 쉬지 말아라 열심히 달려라 그리고 금전적으로는 돈을 모으려면은 현금으로 쥐지고 있지 말고 뭐라도 뭐 집이라도 하나 사서 갚아나가라 뭐 요런 결혼 운은 네 아직은 제가 좀 더 노력을 하고 좀 한번 좀 그리고 건강에 있어서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 몸이 다만 피곤할 뿐이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서양 방식으로 타로점을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9년도 기해년 네. 1년을 보겠습니다 눈 감으세요 네. 눈 감으시고 2019년도 새해 기운을 받겠습니다 한 달 한 달 1월서부터 12월까지 기운 보겠습니다 자 어떤 기운을 주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눈 뜨시고요 네. 내가 뽑고 싶은 손 하나 전화할게요 왼손이요 왼손 네. 자 총운을 볼게요 네. 하나 뽑아주세요 여기서 한 장 한 장 한 장만요? 네 이걸로 하겠습니다 네 한 장 네. 이걸로 하겠습니다. 자, 1월 달부터 이제 갑니다. 네. 자, 새로운 기운 시작. 1월의 기운이 어떤지 한 장 한 장 뽑아주세요. 네. 네, 저 카드를 뽑을 때 굉장히 신중해졌어요. 여기 손가락을 내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내 1년 운이 바뀌는 거니까 그리고 굉장히 신중한 마음으로 카드를 한 장 한 장 뽑았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제 봤을 때 이거는 운명의 수레바퀴 네. 뭔가 기운이 돌고 돈다 제자리다 이런 느낌도 있고요. 네. 연애운을 보면은 좀 좋은 운명의 사람을 만날 수 있다 이런 기운도 있어요. 네. 연애운으로 보면 네. 새로운 도전을 하겠다 하는 것보다는 네. 지금 하는 일을 계속 잘 다지실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재물운도 나쁘지도 좋지도 않다. 그리고 요거 칼라로는 내가 정신력으로 봤을 때는 빨리빨리 열정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빨간색은 본능이야 그냥. 해야지, 해야지 이런 거지. 네. 이게 막 활동적으로 움직이지는 않는다. 그래서 굉장히 네. 적극성을 띄셔야 네. 더 오히려 하반기 지나서 내년 기운이 잘 받을 수가 있어요. 해야지 해야지가 아니라 네. 해라!
저는 저 선생님이 처음에 하시는 얘기를 이렇게 듣고서 아 그래 올해는 조금 쉬엄쉬엄 해야 되는구나 하다가 마지막으로 딱 적극성을 띄워야 된다 열심히 살아야 된다 라고 단정을 지어주셨어요. 네. 네, 신점하고 다르지 않은 결과. 1월달은 태양은 떴는데 뭔가 지치고 힘들다. 뭔가 지쳐가는 마음이 있을 수 있고 쉬어갈까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는데 맞아요. 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귀가 얇은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올해 1월달이 되면서 그냥 굉장히 그 컨텐츠에 대한 고민도 많아졌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굉장히 뭔가 좀 내적 갈등이 엄청나게 많은 달이었거든요. 시작부터 해서. 근데 저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제 귀가 양쪽이 팔랑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팔랑팔랑팔랑팔랑팔랑팔랑. 이거 포기 안 하고 네. 그저 기다리면서 하면서 이렇게 행동으로 하면 네. 뭔가 나한테 거래가 올 것이다. 네. 그래서 돈이 좋아질 것이다. 3월 이렇게 올라가잖아. 네. 근데 4월달에 또 지칠 수 있어. 네. 내가 뭔가 상념에 빠지고 생각을 하고 많은 걸 노력했지만 내가 결과가 바로바로 안 나오면 금방 지치겠구나. 네. 지치지 마세요. 이거 네. 굉장히 돌고 돌다 보면 네. 나와. 네. 5월, 6월, 7월, 8월 여름에 지쳐가네요. 그래서 뭐 하던 걸 조금 뭔가 쉴 수도 있고 쉴까 이런 고민도 하고 그러는데 네. 그럼 손해지. 네. 그 판단을 잘해라. 이건 심판받는 거야. 구원받고 싶다. 네. 5월, 6월, 7월 한만큼 이때 받는 거예요. 4, 5, 6, 7 네. 가장 1년에 힘든 시기야. 네. 그리고 다시 뭔가 시작하려고 그래요. 네. 열정을 또 세워. 네. 근데 열정은 계속 타오르는데 네. 좀 스탠바이 기다린다 기다린다. 네. 그래서 이제 11월 또 12월에 가서 새로워져. 그래서 올해는 올라갔다 여기 상반기 올라갔다 그래서 쫙 꺼졌다 다시 올라갔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재물 연애 뭐 이런 거보다는 일적인 거에서 굉장히 네. 많은 힘을 가해야 돼요. 네. 생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지치고 안 지치예요. 네. 이 카드를 딱 보니까 이거 보니까 그래서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아니면 이건 새로운 세계로 가겠다는 거예요. 일이 네. 아닌 다른 걸로. 자 신점을 보고 왔을 때도 이동수가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타로점에서도 뭔가 새로운 곳을 찾는다. 점점 저는 소름이 돋았던 게 이게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는데요. 신점을 보고 타로를 보고 이게 상당수가 지금 맞아 떨어지고 있거든요. 모든 생각은 내가 미리 이런 걸 보는 거는 아 요때 기운이 이러니까 좀 힘들 것이고 뭔가 내가 사람들과 잘 소통이 안 되고 이럴 수 있으니 마음 준비하시면 네. 잘 구원 받는데 크게 받을 수 있어요. 네. 근데 이대로 그냥 힘들다고 자빠지고 스트레스 받는다고 술 먹고 안 네. 열고 뭐 하여튼가 그러면 네. 아 요만큼 받아서 여기서 조금 받고 가는 거죠. 네, 저렇게 제가 생각을 하다가 주저앉을 수가 있다고 하셨고 힘든 시기가 있을 거다. 근데 또 신점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몸을 가만히 두면 안 된다고 계속해서 열심히 움직여야 된다고. 점점 신점이랑 타로랑 왜 비슷하게 나오는 거지? 그리고 재물은 지금 하나밖에 안 나왔어. 네. 너무 욕심내지 마세요. 네. 연애운 약해. 네. 남자 여자친구 있어요? 네 있어요. 있어요? 네. 그러면 저는 이럴 때 잘해야 돼. 네. 연애도. 네. 그냥 나 짜증낸다고 여자친구 네. 돌보지 않으면 네. 날아갈 수 있다. 네. 자, 연애운이 약하다고. 근데 신점을 봤을 때도 연애운은 별로라고.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아, 지금 있는 여자친구한테 정말로 잘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건강운은 뭐 젊었으니까 뭐 칼은 안 나왔잖아. 네. 지금 다행히도 여기서 칼이 나온 게 없어. 네. 근데 여기는 일이주야. 이게 네. 딱. 이게 운명의 쓰레받기. 네. 그래서 올해 이 기운을 조금 이런 열정의 카드로 올리면 큰 발전은 아니라도 유지만 하면 그래도 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올해 운세 이렇게 동양 방법인 신점 그리고 서양 방법인 타로 이렇게 두 가지를 보고 왔는데 종합적인 결과가 비슷하게 나온 게 저는 정말 소름 돋고 신기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 올 한 해는 진짜로 열심히 달려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저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거를 점괘 같은 걸 잘 믿지 않아서 잘 보러 다닌 적도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한번 보고 오니까 제 귀도 되게 팔랑팔랑 거리면서 되게 소름이 돋는 순간도 많았었거든요. 점이라는 거를 왜 보는지 그리고 왜 믿는지 이런 거를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수렴을 하고 조금 더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뀐 그런 특별한 경험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하지만 미래는 자신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얼마나 뭐 열심히 하고 얼마나 노력했냐에 따라서 맺는 결실이 당연히 달라지겠죠. 올 한 해도 열심히 달려보고 열심히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9년 어쨌든 화이팅하고 여러분들도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군대 안녕히 계시게.